설날이었던 어젯밤 졸업을 앞둔 고3 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가해 남성이 파출소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풀려나자마자 학생을 다시 찾아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길가에서 다급하게 손짓을 하고 경찰차가 지나간 방향으로 뛰어갑니다. 곧이어 또 다른 경찰차와 구급차도 출동합니다. 경기 동두천시에서 19살 고3 남학생이 흉기에 찔린 건 어젯밤 11시 20분쯤. 쿵소리가 나면서 한 사람은 쓰러져 있고 한 사람은 그 위에서 칼을 들고. 가해자는 2시간 전 숨진 학생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었던 20살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은 실랑이 끝에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로 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남성은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 전동 킥보드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진 지 2시간쯤 뒤 남성은 이 상가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마주쳤는데요. 잠시 뒤 피해자는 상가 입구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친구는 긴박한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막 나서 탕탕 소리가 나더니 왜 그러시냐고,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이러면서 끝에 약간 비명을 지르려고. 유족들은 가해 남성이 범행 전 친구들에게 흉기를 챙겼다고 말했다며 보복 살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분명 조치를 했는데 난 얘를 죽이겠다고 집에 들어가서 칼 흉기를 가지고 챙겨 나와가지고 헤맸다는 거는 그냥 보복 살인이거든요. 가해 남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